내일은 연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한인타운 일대 한인 업소들도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바빠진 모습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발렌타인 특수를 맞은 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붉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들, 사랑을 뜻하는 붉은 장미 모양의 초콜릿도 눈에 들어옵니다. 내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한인 업소들이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초콜릿과 과자의 매출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평일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매상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장식된 기획 상품을 내놓은 한 베이커리도 평소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의 매출이 저희가 오르고 있고요. 벌써 이번 주에 발렌타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한인타운에 다양하고 참신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렌타인 세일이라 여기 뭐 있나 하고 보러 왔는데요. 여기 뭐 초콜릿 있고 케이크도 있고 굉장히 많이 좋은 게 있네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과 케이크도 인기지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타운 꽃집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으로 온 가족이 배달에 참여하고 꽃바구니 제작을 위한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년에 아마 가장 큰 매출일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작은 사이즈 사시고 또 이 연애하시고 뭐 좋으신 분들은 큰 거 하고 또 와이프한테 잘못한 게 많으신 분은 큰 거 사시고 그래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모처럼 소비 경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한인업소들은 내일까지 반짝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